계좌 터널이 개통된 후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 자동차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널 내에는 사고에 대비해 옥내 수화전이 50m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총 92대의 CCTV 카메라가 15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온도는 특히 터널 중간 지점에 설치돼 있는 저수조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배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의 특성상 완공 이후에도 암벽 사이로 시간당 407톤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이를 제때 배수하기 위해서 터널 최하단 지점에 별도의 집수 공간을 설치, 물이 모이면 펌프를 통해 터널 외부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저희 해저 터널은 나틴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나틴공법은 일정 부분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배수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약 8,000톤의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터널 내에 침수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 오후에 두 번씩 그 배수 현황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터널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 그 용량이 4,800톤가량 되는데요. 물이 모일 때마다 펌프를 가동해 터널 외부로 배수하는 시설입니다. 터널 측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이곳으로 집수되는 과정에 혹시나 물이 새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는데요. 이는 해저 터널이 사용되는 한 100년, 20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해저 터널 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설이 있다는데요. 바로 상수도입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온산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 배가 체크밸브 정상적으로 확인됐고요. 해저 터널에 원산도 주민들이 사용할 생활용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설치해 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설비는 상수도 체크 밸브 설치입니다. 이 장치가 보령시에서 원산도로 보내주는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원산도에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써 기존까지는 자립형으로 원산도 주민들이 지하수 간정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했지만 향후 이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저희 터널을 통과하는 상수도를 이용하여 보령시처럼 이제 섬 주민들도 똑같이 상수도를 상시에 보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생활의 편의가 좀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저 터널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준비 중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